철통같이 다지기 위한 사업에 총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1년 기간 비상방역 사업을 해오면서 또 세계적인 전염병 전파 상황을 보면서 이 악성 바이러스와의 싸움에서 절대로 해야 돼서는 안돼 같구나. 또그 어떤 여행사도 팔으면 안돼 같구나.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역에서는 비상방역 사업이 장기화된다고 해서 주민들 속에서 방역 사업에 대한 만성감을 가지는 태도들이 나타나지 않도록 하면 선전사원을 보다 강화하고 또 허담당 의사들과 인민반 위생 담당 성원들의 책임성과 역할을 높여서 주민들이 방역 사업에 자학적으로 참가하도록 하였습니다. 또 구역 안의 모든 기관 기업소들에서 방역 규정을 철저히 지키도록 저 사업을 짜고대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 변이되고 있는 악성 바이러스의 급속한 전파, 그로 인해 날로 악화되고 있는 세계적인 보건위기 상황, 이러한 현실은 우리들을 다시금 각성시키고 있습니다. 비상방역 사업에 대한 장악과 통제, 강한 요구성도 중요하지만 대중이 그것을 자신의 사업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성과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중심을 두고 해설선전 사업을 하나 해도 종업원들에게 꼭 필요한 곳이 되도록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위생 담당 성원들이 역할을 높여서 소독 사업을 중심거리로 틀어지고 이 사업을 생활화, 수평화해 나가고 있습니다.